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저희 애니멀로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물템 사용 설명서라는 컨텐츠입니다. 왜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저희가 영상을 항상 올리고 나면 거기 나오는 제품에 대한 문의나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제품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뭐 이게 안 된다, 이게 고장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이 물템, 물생활 아이템이죠, 물템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제일 첫 시간입니다. 제일 첫 시간은 이 페리아에서 나온 외부 여각이고요. 국내는 7월 중순쯤에 이렇게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외부 여각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UV가 있는 모델, UV 등이 있는 모델이랑 UV가 없는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UV가 있는 모델은 끝에 U가 붙고요. 얘가 1500이거든요. 1500 U나 1500 이렇게 끝납니다. 일단 오늘은 UV가 있는 모델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페리아 외부 여각의 특징은 여기 펌프가 있어요. 펌핑 기능이, 자동 오토 기능이 있어서 Vacuum Pow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40초간, 약 40초간 물을 자동으로 공기를 빼주고 물을 빨아들이고요. 혹시나 처음에 하셨을 때 안되면 다시 한번 Vacuum Power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네, 이 1500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과제가 4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칸에는 손잡이 되어 있네요. 네, 제일 위칸에는 이 플라스틱 칸으로 막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칸 나머지 칸들이 다 솜으로 채워져 있는데, 네, 이렇게 젤 아리칸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무 부분이 여러분 넣다 보면 빠질 수 있어요. 요 체결된 거 원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마지막 아까 플라스틱 칸이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UV 모델은 UV 등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UV 모델은 여기에 UV가 설치가 됩니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전구를 끼고요. 끼고 이걸 넣어요. 오케이. 마지막 플라스틱 이걸로 마감을 합니다. 완벽하게 고정이 됐고요. UV 등은 이끼 억제, 제거, 그리고 생물들의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잘 사용하신다면 어항을 운영하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UV 모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체계를 끝났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요거는 본체고요. 출수구, 입 출수구도 보셔야죠. 1500 모델 같은 경우는 162 호수를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더블 탭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끼워주시고 요것만 딱 닫아주시면,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하실 때 들고 요것만 쏙 빼주시면 호수 연결된 상태에서 물이 안 셉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 모델은 특이하게 또 입 출수구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대로 가면 돼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히 아웃이겠고요. 내려가는 부분은 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출수구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실게요. 기존 외부 여각에는 없는 출수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수가 되고요. 딱 소리가 나거든요. 체결이 딱 되고 요런 식으로 두 갈래로 출수가 나오고 앞쪽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향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항 내 수류를 만드는 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빨리 저도 설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입수구의 경우에도 이런 망이에요. 기존 망이랑 좀 다르게 좀 견고한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껴주시면, 밑에는 분리가 되거든요. 간단하게만 껴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수구와 입수구, 네,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문제점을 날려버리자. 네, 트러블 슈팅이죠. 외부 여각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물이 샌다 이런 부분인데, 그럴 때는 어디를 체크하시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외부 여각인 오링이라 부르는 고무링이 있어요. 여기 헤드 부분도 있고요. 오링, 오링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바스켓입니다. 바스켓이
채우시다 보면 삐딱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막 누르고 누르고 해서 체결을 하시면 거기서 또 물이 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조심하셔서 바스켓은 항상 똑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물이 셀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확실히 체결을 해주시고 체결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리고 호스를 낄 때도 끝까지 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체결을 해주시면 여과기를 사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물이 새는 증상은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 부분이 공기가 섞여 나온다거나 뭐 수압이 약해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입수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입수구 뭐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뭐 혹시나 여기 파이프에 뭐가 낀 것은 없는지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임펠라입니다. 임펠라 여기 날개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껴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 이제 간단한 소리나 일회용 칫솔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솔솔솔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출수량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넣은 다음에 임펠라 마개가 있어요. 임펠라 마개에도 이물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출수량이 줄어들고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출수량이 줄어들거나 소음이 날 때는 임펠라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여기 설치 과정을 보여드렸으니까 작동도 보셔야겠죠?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어항 길이에 맞춰서 어항 크기나 어항과의 거리에 맞춰서 이 선 호수를 자르면 되는데 저희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선은 호수는 자르지 않고 세팅을 할게요. 처음에는 요 두 갈래 모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전원을 낀 다음에 여기 배큐 파워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꾹 눌러주면 40초간 이제 물을 빨아들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눌렀더니 공기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공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윙 소리가 나요. 이게 여과기가 크다 보니까 들어간 물량도 굉장히 많네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당연한 거고요. 소음이 처음에 난다고 해서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와. 자, 여러분 보시면 짠! 난간에 이렇게 나오고 세팅이 됐고요. 물살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레인바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샤워기 같이 나가는 건데 요거는 끝을 막아주셔야 돼요. 끝을 막으셔야지 물이 당연히 안 새겠죠. 요거 마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시건 두 개를 쓰시건 두 개 들어있거든요. 두 개를 쓰시건 끝은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 앞쪽은 이렇게 이으셔서 앞에 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용도별로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페리아 외부 여과기 1500U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UV등이 없는 모델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애니멀로우 TV